안녕하세요. 김경래 성교사입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그 사정에 동조하고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이런 큰 흐름 안에 한 여성이 홀로 진리를 이야기한 역사가 남아공에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밀리 홉하우스는 2차 앙글로 보호 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앵글로 보호 전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중반부터 남부 아프리카에 정착한 벨기인들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들어온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독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환을 사용하는 농부들이었습니다. 19세기 초에 들어온 영국은 그들을 보원이라고 부르는데, 보원은 농부를 뜻하는 활언어의 영어식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보호란 말 안에는 하층민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부 보호인들은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영국의 지배를 피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북쪽으로 유동해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설립된 국가들이 오렌지 자유국과 트랜스팔 공화국입니다. 앵글로 보호전쟁은 제국주의 영국과 보호인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대영제국은 보호인들과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1차 전쟁에서는 패배를 맛봤고, 금광산의 이득권 때문에 시작된 2차 전쟁에서도 수적 우위에 있었지만 그들의 승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2차 앵글로 보호전쟁은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있었던 작은 세계대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국과 그 식민지 국가들이 영국 편에서 전쟁에 참여했고, 보호군 편으로는 일부 유럽 국가의 자원자들이 함께했는데, 그 규모가 45만 명대 5만 2천 명으로 9배나 차이가 납니다. 초기에는 영국군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1909년부터 오렌지 자유국 수도인 블루펀테인과 트랜스팔 공화국 수도인 프레토리아가 영국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전쟁의 양상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호인들은 항복 대신에 게릴라전으로 거센 저항을 합니다. 에밀리 홉하우스는 남아공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급하게 구제기금을 마련해서 1900년 12월 27일 케이프타운으로 도착합니다. 구호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 에밀리 홉하우스는 난민 피난처가 하나가 아니라 44개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녀는 구호물자를 1901년 1월 블룸폰테인에 있는 난민 피난처에 가지고 갑니다. 그곳을 방문하기 위한 가정도 큰 고통이었지만, 그곳을 방문해서는 더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전쟁 난민이 편안하게 보호되어 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일반인이 집단 수용소의 포로가 되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집단 수용소는 텐트로 만들어졌는데, 한 텐트당 2평 정도의 공간에 10명에서 12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한여름의 무더위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단 수용소 안에는 3,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9개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 자티푸스, 이질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공급하는 식량과 물자는 턱없이 부족했고, 비누는 사치품으로 분리되어서 제공되지 않아 위생상의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물자들은 한 집단 수용소를 위해서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기로 결정하고, 4개월간 케이프와 오렌지강 주변의 집단 수용소를 다니며 실태를 조사합니다. 어린이들과 여인들이 직면한 사태는 처참했습니다. 한 집단 수용소 안에 매일 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집단 수용소 어린이 사망률은 무려 34%가 넘었습니다. 에밀리 홉하우스는 1901년 5월에 영국으로 돌아가 적극적으로 집단 수용소의 상황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당시 정치인들과 언론은 그녀를 향해서 강한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호재단에 알리며, 보고서는 그해 6월 영국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정부는 마지못해 여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파견하지만 에밀리 홉하우스는 배제됩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그녀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해 10월 에밀리 호프하우스는 다시 케이프타운으로 가지만 입국이 거부되고 항구에 5일 동안 죄수처럼 갇혀있다가 쇠약한 몸으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위원회는 그녀의 보고서가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면서 정부는 그동안 군에서 관리해왔던 집단수용소를 남아프리카 민간단체로 이전합니다. 그 후 상태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갑니다. 사망률은 1901년 10월에 34%에서 그 다음에 2월 7%로 그리고 5월에는 2%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보호전쟁 기간 동안 2만 8천명의 보호인들이 집단수용소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전체 보호인구의 14.5%에 해당됩니다.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2만 4천명의 어린이가 죽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당시 어린이 인구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영국 집단수용소는 후에 나치 유대인의 집단수용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는 계몽주의와 제국주의 시대의 절정이었습니다. 계몽주의 영향하에 영국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비약적 발전을 경험했고 산업혁명을 통해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영국인들은 무지가 만연한 땅인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계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국주의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는 자국 경제를 위한 원료 공급처이며 동시에 새로 개척된 시장에 불과했습니다. 스스로를 문명인으로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했던 대영제국은 한 여인 앞에서 단지 야만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영국의 집단수용소는 영국인이 문명인이 아니라 야만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대정신에 함몰되어 큰 흐름을 따라가 살아갑니다. 에밀리 호프하우스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장교는 그녀가 구제품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너무 개인적인 동정심을 보여준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곳에 온 분명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불행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돕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교에게는 그들은 단지 대영제국의 물자를 축내는 적극 포로들에 불과했지만 에밀리 호프하우스에게는 도움과 사랑이 필요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 다른 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체휼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걸.